네, 이렇게 지금까지 확보한 물증과 진술을 토대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권 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할 걸로 보입니다. 여기에 제3자 뇌물죄 적용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이 수사 상황에 따라서 혐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. 검찰 수사 방향은 이한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. 제3자 뇌물죄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도록 한 행위를 말합니다. 박 대통령이 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미로와 K스포츠 재단에 기금을 내도록 했다면 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. 핵심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는 겁니다. 지난해 7월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따로 만난 뒤 두 재단에 770억 원의 돈이 모였고 안종범 전 수석이 대통령의 지시로 대기업의 모금을 압박했다는 건 박 대통령에겐 불리한 정황 증거입니다. 그러나 대기업 총수들이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게 약점입니다. 청탁은 없었지만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요구로 재단 모금에 개입했다면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.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건넨 게 박 대통령의 지시로 드러날 경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적용이 가능합니다. 여기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최순실 씨와 관련한 비위를 감찰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면 직무유기 혐의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. SBS 이한석입니다.